2021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 대항전 제4국입니다. 조승아 3단이 이연하고 현유빈 선수한테 2연승을 하면서 여자 정상 쪽이 앞서 나갔는데 문민종 4단이 등장해서 조승아 3단의 연승을 저지시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판입니다. 문민종 4단하고 오정아 3단은 대국 전적이 없어요. 첫 번째 대결입니다. 나이는 10살 차. 93년생의 오정아 5단, 그리고 2003년생의 문민종 4단. 대선배죠. 그런데 여자 기사하고 남자 기사다 보니까 대국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첫 대결입니다. 요 소목에 화점을 뒀을 때 바로 3, 3에 들어가는 수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쪽 바라보는 소목에 화점일 때 바로 3, 3에 들어가는 수.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뭐 엄청난 수는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면 사실은 소목 소목에 화점 화점에 3, 3 들어간 거잖아요. 요즘 3, 3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화점에 있을 때 보통 오른쪽으로 막는 게 요즘의 추세니까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리고 걸치고 여기 뒀을 때이두번 누르는 게 항상 좋다고 알려졌는데 그 다음에 손 빼고 요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으로 받았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흙이 이렇게 젖힌다든가 유료젖힌다든가 하는 것보다 그냥 빠지는 게더 좋다는 게 인공지능 의견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건드려서 세력을 줄 이유가 없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100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100이 전체적으로 세력으로 가고 있고 흙이 실리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바둑이니까 여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자리를 두는 게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변을 차지하니까 거꾸로 흙이 밀어서 흙이 포석이 약간 기분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다음에 원래는 계속 밀고 그리고 한이 정도 우변을 지키는 건데 여기는 하변 백진도 커서 이제 흙이 좋다고 해봐야 뭐한 반집 좋겠죠. 뭐 5대5죠. 그런 건데 여기서 갑자기 요걸 하나 선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걸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는 게 정수인데 그리고 뭐 다시 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여기가 밀리는 게 싫다고 오정아 선수가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손을 빼고 여길 뒀거든요. 그래서 하변을 여기 젖히니까 흙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 뻥 뚫렸죠. 그래서 이제 저지하려고 막았는데 단수치고 잡으니까 하변이 이제 초토화된 거예요. 여기 백세력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백도 우변이 흑세력이 안 되게 여길 나가서 끊었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거면 집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 여기를 잇는 게 좋습니다. 이었으면 흑이 한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에요. 계속해서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면 이렇게 계속 미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밀고 그 다음에 선수 잡고 어디 두는 거죠. 그렇게 두던가 백이 여기를 이 끊지 않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그럼 잇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단수치고 따내는 게 되는 건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쪽을 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세력을 두는 건데 실리가 짭짤해서 역시 비슷한 정도의 크기로 흙이 우세합니다. 실전은 그쪽 그러니까 여기는 나 어쨌든 지킬 거야 하고 여기를 막았는데 그랬더니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이을 수가 없죠. 이렇게 양단수를 치면 이걸 이은 김에 여기를 둬야 되는데 빵 따내고 이렇게 둬야 될거 아니에요. 이쪽을 잡으려고. 여기 끊겨서 또는 여기 끊겨서 이쪽이 초토화되니까 이거는 이게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나빠요. 그래서 이쪽을 따내고 이렇게 됐는데 좌변을 차지하긴 했지만 뒤를 도로 뺏겨서 우세한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 조금 우세해요, 흙이 약간. 그리고 다음 여기 왔을 때도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치받는 게 정수입니다. 못 내려오죠? 이렇게 두면 잡히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집 모양이 조금 더 좋은 거거든요. 실전처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백이 여길 치받고 이런 데 둔다든가 아니면 젖힌다든가 하는 수가 남기 때문에 약간 손해요. 약간. 뭐 그래도 지금은
흙이 약간 좋은데 그 좋은 우세한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한집 정도나 될까 말까 뭐 그런 정도예요. 자,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막았잖아요. 그러면 이두점 머리니까 무조건 두들겨야지. 아, 전두점 머리만 보면 무조건 한대 때리고 싶은 두점 머리 두들기고 봐야 된다. 아, 이거 너무 관성적으로 드는데 인공지능도 지금은 이게 맞다고 합니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맞아요. 저는 관성적으로 둡니다. 뭐 제가 수읽기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두점 머리만 보면 내가 한대 때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데 여기를 안 뒀어요. 그리고 상변을 들어갔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간수. 다두점 머리 두들기는 게더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오종하 5단이 여길 뒀거든요. 이게 사실은 꼬임수 같은 거예요. 여기 붙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붙이면 걸려요. 꼬임수 같은 건데 그러면 흙이 어딜 둬야 되냐? 이게 두 점머리예요. 두 점머리 두들기면 지금 흙이 제법 좋습니다. 한60% 정도 승률로 좋아요. 근데 이걸 안 두고 이걸 보더니 문민정이 아, 내가 뭐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려 뭐가 어려가 아닙니다. 나이는 어려요. 나이는 10살이나 어립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깡 하나로 두는 문민정 아닙니까? 하고 탁 붙였는데 이게 걸린수예요. 이렇게 하고 뒤로 돌리니까 패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패감이 어디 있어요? 이거 패했다가는 예 작살입니다. 패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안 받아요. 빵 여기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패감이 없어요. 그래서 패를 못 하고 여기를 잇고 이렇게 된 것. 이 수도 이쪽이 더 달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 요즘 여기는 이쪽이 낫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쫓아서 거의 5대5 됐거든요. 여기에서 역시 흙이 여기를 두들기면 약간이라도 0.1집이라도 흙이 좋은데 이걸 안 하고 여기 상변을 붙여갑니다. 그리고 젖히고 여기 끈도 끊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까부터 하지 말라는 거 문민정이 다 해요. 근데 여기를 밀고 나가니까 요두 점이 고립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승률 자체가 백이 좋은 거로 바뀌었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끊었는데 역시 이런 수다 여기 두점 머리 두들겨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단수 치고 여기 이은수가 좀 실책입니다. 이 이은수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백이 확실히 좋아요. 이제는 이거 단수 치고 뭐둘 데가 없잖아요. 여기밖에 못 두는데 뭐 이렇게 두기만 해도 이쪽 괜찮아요. 여기 커졌죠. 집이 큽니다. 백이 좋아요. 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축으로 뭐 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백이 좋은 건데 아래로 이었더니 틀어막고 여길 두니까 이쪽이 좀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뒀다가 이거 막히면 백이 잡혀요. 수가 안 늘어납니다. 뭐안 돼요. 이거 당장 잡힙니다. 여기에서 이런 거 둬도 잡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둬서 교환해 놓고 여기를 보강을 했는데 보강을 하려면 이렇게 보강하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이나 이쪽이 득입니다. 더군다나 여기까지만 해놓고 보강해야 여기를 뭐좀 노릴 게 있는데 실전 여기까지 선수를 다 하고서 해서 흙이 쌍립 얼마나 이것보다 더 튼튼하게 연결되는 게 없다 할 정도의 쌍립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보강도 이렇게 하니까 흙이 너무 기분 좋죠. 여기 두 점머리 결국 두 점머리를 흙이 두들깁니다. 좀 많이 지났지만 두 점머리 두들겨서 흙이 우세해요. 여기서 백은 이렇게 밑으로 받아야 돼요. 밑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은 잡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흙도 이런 수가 있긴 있어요. 여기 두면 이걸 두고 이거 친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좀 곤란하긴 한데 좀 다르게 반발한다는 거. 어쨌거나 아래로 뒀어야 됩니다.
끊을 때뭐좀 다른 게 반발한, 젖힐 때좀 다르게 반발한다든가, 예를 들어 이쪽으로 둔다든가 해서 다르게 반발한다든가 하더라도 아래로 둬야 돼요. 실제는 위로 젖혔는데 이 밑으로 위로 두 점머리 맞고 아래로 두 점머리, 두 점머리를 위아래로 쿵쾅 하고 맞으니까 바둑이 끝났어요. 승률이 95%가 넘어갔습니다. 컷이라고 그러잖아요, 컷. 95%가 넘어가서 그게 엄청나게 유리해졌어요. 이 백의 고마가 너무 큰 부담이 된 거예요. 단수치고 움직여 나왔지만 이민종 사단이 이제 이쪽을 거의 접수했죠. 여기를 뒀더니 찌르고 여기를 끊었는데 이 넉점은 별게 없어요. 이 돌은 이미 다 살아 있으니까 이돌 깔끔하게 버리고 여기를 접수하면서 크게 우세합니다. 또 이쪽 넉점도 약간 약하잖아요. 여기 나가서 여기를 이제 넉점 또 이것도 손뺨 여기 밀고 나오면 또 잡지도 못해. 그래서 잡아놨는데 여기서 저하게 쳐들어가고요. 사실은 이거로도 이쪽 어디를 공격 둬도 괜찮습니다. 요 넉점 마저 잡아두는 걸로도. 근데 뭐 지금은 너무 우세하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하기에 쳐들어가서 또 수를 하나 교환을 한 다음에 이걸 두니까 이 돌이 절묘하게 그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붙였을 때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중앙만 잡자고 하면 이쪽을 두면 되는데, 요거 이제 잡을 수 있겠지만, 이거, 뭐, 이렇게 두면, 살았죠? 얘가 살면 이거 몇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백이 그냥 치는 거죠. 지금 어차피 백이 많이 졌기 때문에, 이걸 버텨서 이제 이거 잡으러 가는 수를 둔 건데, 이게 잡힐 돌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누굴 공격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패싸움을 할 때, 끼울 때, 이걸 따내고 사실 패싸움 할 필요 없었는데 괜히 패싸움에서 바둑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백은 패감으로 여기를 둬서 패를 버텨야 돼요. 이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패를 어떻게든 버텨서 이겨야 좀뭐 개가를 만들면서 좀 불리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가 얘기가 되는 건데 이쪽 패감을 쓰면 여기 패감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물론 흑도 여기 자체로 치중한다든가 자체로 살자는 패감이 있어서 또 여기도 패감이 있고요. 흑도 만만치는 않아요, 패감이. 그래도 여기에 패감을 써서 버텨야죠. 실전은 이걸 뒀는데, 그빵 따내고 나니까 이제 진짜 바둑이 끝났습니다. 여기 둬도 이렇게 두면 대마가 살았어요. 이두점 갖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마가 또못 살아서 여기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여길 띄워서 이것도 도로 또 살아갑니다. 얘가 얘두 점보다 더 커요. 그리고 여기 붙이고 두니까 요, 이제, 흑대마, 백대마도 요거 이제 먼저 당할까봐 이걸 둔 겁니다. 흑이 여기 붙이면 선수로 당하니까. 요걸 밀고, 여기 이 백대마 못 살아서 여기 연결했더니 딱 젖히는 순간 돌을 걷었습니다. 여기에서 백이 요거 선수하고 이렇게 두는 수는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요거는 잡는 건데 얘가 다 죽었죠? 이게 뭐몇 집입니까? 정사각형에서 100집이 넘죠. 집이 100집이 넘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일만 선수하고 연결할 수는 있죠. 이렇게 두면. 근데 그냥 잡고 요 다섯 점을 죽여도 되고요. 이거 하고 그냥 이거 안 끊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 두면 이렇게 하고 이거 살려줘, 요것만 살리고 요거 두점 살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건 잡았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흑이 10집 이상 이겼어요. 그럼 나중에 요거 한점 살리는 게 선수겠죠. 그 지금, 아까 여기 상변에서 위아래 두 점머리 두들긴 다음부터는 흑이 무조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문민정 사단이 오정화 5단마저 이기면서 2연승. 그래서 이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5국이 벌어지는데요. 여자 정상팀에서는 김혜민 구단을 내세웠습니다. 자, 김혜민 구단까지 이기면서 3연승이 될 거냐, 아니면 김혜민 구단이 문민정 사단을 잡으면서 다시 여자 정상팀이 앞서 나갈 거냐. 그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는데요. 문민정 사단 계속해서 연승할 수 있을까요? 문민정과 김혜민은 아직 대결이 없습니다. 첫 대결이에요.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